마가복음 5장 25절부터의 말씀입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네,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혈루증 여인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나라에 한 불쌍한 여자가 있었어요. 예수님 시대 때 사람들이 아주 싫어하는 병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째는 나병이었어요. 나병에 걸리면 온몸이 고름이 나고 냄새가 나고 썩어 들어가기 때문에 사람들하고 같이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멀리 떨어져서 계곡 속에서 아니면 굴 속에서 혼자 살아야만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혈루증입니다. 이 혈루증은 남자는 없어요. 여자만 걸리는 게 혈루증인데 자궁에서 계속해서 피가 나오기 때문에 아프고 또 냄새가 나고 또 주위 사람들이 가까이 올 수가 없어요. 부정한 여자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했던 것이 바로 혈루증 걸린 여자예요. 우리 어린이들은 절대 그런 병에 걸리면 안 되죠? 네! 그런데 이 여자는 혈루증에 걸렸는데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난 돈이 많으니까 혈루증을 빨리 고칠 수가 있을 거야. 처음에는 돈이 많으니까 금방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의사를 찾아갔어요. 의사 선생님, 저를 고쳐주세요. 아니, 무슨 병에 걸렸어? 네, 혈루증에 걸렸어요. 혈루증? 아주 좋은 약이 있어. 걱정하지 마시오. 무슨 약인데요? 근데 값이 좀 비싸요. 아니, 얼만데요? 하루에 100만원씩 들어가는 약이요. 근데 한 달만 먹으면 다 나을 수가 있어요. 아, 하루에 100만원씩이나 들어간다고요? 그래도 한 달만 먹으면 다 낫는다니까. 그러면 한 달이면 3천만원! 그래도 병이 나을 수가 있다면 3천만원이 문제겠소? 맞아요. 알았어요. 제가 가지고 올게요. 드디어 3천만원 벌었다. 그렇지만 과연 병이 나았을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속은 거예요. 세상엔 이렇게 다른 사람을 속여가면서 돈을 버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무서워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네. 속았어. 또 속았어. 병이 낫기는커녕 더 심해졌어. 이렇게 이 혈루증에 걸린 여인은 이 의사에게 가서 돈을 다 또 털리고 저 의사에게 돈을 다 털리고 또 침 맞으러 가서 또 다 털리고 이렇게 돈이 있는 걸 다 잃어버렸어요. 이제는 완전히 한 푼 없는 거지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혈루증에 걸리면 계속해서 피가 나오기 때문에 냄새가 고약했어요. 사람들이 혈루증에 걸린 여자가 가까이 오기만 하면은 전부 싫어하고 도망을 치고 그리고 오지 말라고 쫓아버리고 그랬어요. 아니, 저기 오는 여자 혈루증에 걸린 여자 아니야? 여보시오, 가까이 오지 마시오. 아유,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가까이 오지 마시오. 아유, 더러워. 아유, 냄새나. 아유, 냄새나. 빨리 저리 가, 저리 가.
가까이 오기만 해봐라. 가만 안 놔둘 거야. 어우,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까이 가도 안 돼요.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불쌍해요. 불쌍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혈루증에 걸린 여자가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예수님은 나병 환자도 고쳐주시고 중풍병자도 고쳐주시고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도 살렸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와우! 나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그런데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가까이 갈 수가 없어. 사람들이 날 발견하면 막 쫓아버릴 거야. 네, 그런데 용기를 냈어요. 어떻게 용기를 냈는 줄 알아요?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어서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을 때 몰래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면 병이 나을 것 같다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는 없어도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면 병이 나을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고 있을 때에 사람들이 막 몰려들 때 사람들 사이에 몰래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게 된 거예요. 바로 그 순간 아픔이 다 사라졌어요. 어? 병이 다 나았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더니 내 병이 다 나았어. 어허허, 예수님 고맙습니다. 그렇지만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혈루증에 걸렸다가 예수님을 만져서 병이 나았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들 아, 저 여자가 왜 여기까지 왔어? 하면서 야단을 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갑자기 주위를 둘러보셨어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사람들은 전부 아, 예수님, 아, 사람들이 하도 많으니까 이렇게 떠밀려서 손이 좀 닿았겠죠. 아니다. 나에게서 능력이 나갔느니라.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예수님 잘못했어요. 제가 손을 댔어요. 예수님 잘못했어요. 너를 야단치려고 그런 것이 아니다. 그래, 내 옷에 손을 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내 병이 다 나았어요. 내가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에 걸려서 사람들 가까이 갈 수도 없었고 지금 돈도 한 푼도 없고 거지가 되었어요. 그리고 온몸이 너무너무 아파서 잠을 잘 수가 없는데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을 때 내 병이 다 나았어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여러분, 네. 이렇게 이 여자처럼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내 병이 다 나을 것 같다는 믿음만 있으면 여러분 모두가 다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들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죠? 네. 네, 여러분들도 예수님께 기도하면 예수님이 다 들어주실 걸 믿죠? 네. 네, 우리 모든 어린이들이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기도에 응답받으시고 축복을 누리시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할 수 있어. 눈먼 자를 보게 하셔. 악귀들린 자를 고쳐. 예수님은 슈퍼스타. 뭐든지 할 수 있어. 십자가에 죽으신지 사흘만에 다시 사셔. 우리 곁에 계시죠. 와, 와, 와.
거쳐 예수님은 슈퍼스타 뭐든지 할 수 있어 십자가에 죽으신지 사흘 만에 다시 사셔 우리 곁에 계시죠